이 눈을 좀 탁하게. 그렇네요. 오늘 누룽지 먹는 것 같네요. 그렇게 안 먹을까? 또가 이 집에서 기르는 게 아니지, 저쪽에. 예? 저쪽에서 대수씨가 기르는 거지, 또또. 또또. 또또? 응. 아, 여기가 아니구나. 요거, 먹고, 필방 한번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아, 좋지. 아, 오케이. 우리 팬을 부족하는데 소개를 좀 받드리고. 에이, 좋다. 아주 그 행정에서는 형님도 아시겠지만 행정에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늦어지겠지만은 우리 입장이 너무 답답해. 뭘 오늘 가면 내려오라고 아유 너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 해주라고. 아 빼고 줘 빼고. 보통 게 10년 있었는데 지난 사람한테 정리 가게 돼 있어. 그랬다. 아니, 안 그랬네. 지난 사람은 정이 안 갈 수가 없던데. 네. 아, 좋다. 곰발바닥을 싸먹네. 이거 똑 닮으겠습니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예? 똑 닮으겠어요? 맞아요. 닮으겠어요. 근데 먹으면 죽어요. 아, 똑같은 게. 나 안에 갔다 30년 전에 그 물 나는 데 있대요. 예. 전용소인데 그런 거 있대요. 아, 나 그거 먹다가 배가 올랐대. 이 의자가 더 낫겠네. 저 이거는 높은 거, 이건 나무 의자가 더 나을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아, 이게 더 낫다. 저거 낫다 했다네. 예. 이거 무슨 좀, 나무? 예, 이게 따지. 대충 이거만 집어넣어. 오늘 많죠? 옛날에 우리 방산 다닐 때 수산부 내 하다 묻긴데 그 사람은 이거 고기를 삼도 화상만 이것만 먹는다는 사람이에요. 아, 껍데기랑 익은 거냐? 그 밥그릇 먹는데 혼자요. 생 날걸로. 아, 근데 야 이거 웃기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한번 뒤집기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식 같은 거 가면은 꿀려가 엇갈랑. 이 사람은 신발만 해. 어느 정도 배가 차면 이제 슬슬 안 먹거든. 혼자 먹는 거야. 뒤적거려서 정자책이라고 그 양반이. 하는 운사람이잖아. 이거 언제 봤는데. 그러니까 나는 바쁘면 못 먹어. 혼자 먹어야 돼. 아이고. 우리 누가 먹는데? 그럼 많이 먹어, 그 양반. 지금도 건강해요? 잘 먹는 냄새가? 아, 모르겠어요. 한 30년 됐으니까 안 먹네. 아, 요즘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나이가 되면 아프겠지, 뭐. 물어봐야 돼. 이게 좋지. 이게 진짜 꿀떡꿀떡이네. 그럼. 꿀떡꿀떡이야. 아, 이게 봐. 목에 바래, 바래. 아, 그래요? 바래. 꿀떡. 바래. 맞다, 없어요. 어디도 봐. 성공인데, 진짜 아니야. 나이든 한 거죠, 없어. 식사세요. 맛있네, 잘해, 한 거는. 그래, 형도 밥 좀 더 돼요. 응. 이거 끊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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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려주는 것만 끊어가지고. 30년 전에 좀 보냈지. 감사합니다. 아, 이건, 이 하루도 좀,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응. 응. 이게 가스통이야, 가스통. 아. 새끼의 가스통. 아. 네, 이렇게 연재들 올라오더라고, 이게. 좋아하는 껍질 잘 먹나? 껍질 좋아하는 애도 있었는데.
아이고, 선생님도 맛이 어쨌든 참 좋은데. 와, 뭐, 이런 게 뭐 상봉. 아. 여기 그럼 전부 매울 땅은 이제 모두 안 지키고 결정이 안 나네. 오늘부로. 자연스럽게 돌리는 거예요. 야, 약간 힘을 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작업하는 게 간부를 하는 게 굳이 사산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지 안 하더라고 이래. 아, 저기 하다 말아 그랬어요. 아니, 반 주인이 못하게. 아니, 구기름이거든요. 아, 구기름이 왜 그럴까? 구기름인데, 아니요. 오야지가 남아야지. 아, 간판. 아니, 간판. 간판, 간판. 그러니까, 저 어린 남가국이거든요. 어, 숙가국인데. 카드가 안 맞는데. 그걸 끓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무를. 그걸 안 놔두고요. 예. 아이고. 그게 뭐냐면, 한 나무 비고, 저게 가서 한 나무 비고, 저게 가서 한 나무 비고 이랬는데. 아이고, 꼬라지 안 돼. 그걸 어떻게 끌어내려놨는지. 꼬라지 안 돼. 아니, 여기 길도 없는데, 뭐, 뭐. 아, 이리, 저 길은 길이 있어요. 네. 내가 어제는 한 10년 전에 간보를 했어요, 한 번도. 아. 그때 나무를 모르게 주워 뗐는 건데, 주워 뗐는데. 네. 은이 신고를 딱 했어. 아이고. 그 구기름 가지고서 오래. 그래, 갔네. 가니까 한단 소리가 구기름에서. 이거 보세요, 이거. 아이고. 이게, 아니, 어, 아, 아저씨. 이게 있잖아요. 산불이 나도 나무가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불멍이. 없는 게 좋은데, 그건 뭐 신고가 있는 아이더라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아들이 또 안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적으로. 나는 것 같아. 그래. 그래, 전화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걸 살펴서 가더라고. 일부러 연맥이다, 그래. 내 없는지 알고 있잖아. 아, 됐지, 됐지. 그러니까, 저 뭐야, 오수리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법원에 이놈 안 가요. 영월 지방법원. 넘어가니까, 산림청에서 그건 안 할 수는 없고 했는데, 그 사연서를 잘 써놨어. 산림청에서. 그래가지고, 나무 값을 해서 24만인가 맞았어요. 나무 값도 안 되잖아. 그래, 이제 그래놓고는 또 이제 나무를 저기 산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 가져와야 될까요? 그런 애를 했는데 또 신고가 들어간 거라. 그냥 갈고, 날 갈고려고 한 게지. 네, 그렇죠. 그래, 신고가 왔어. 왔는데, 그 사람 산림청에서 와서 그 나무 재는 데다가 백목으로 딱 그린을 해놓고 갔거든요. 그러니 나무를 잘랐단 말이에요. 자르니까 다른 쪽은 없을까요? 백목을 그려놓은 게.